안녕하세요. 공복의 김미정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원이 1위가 암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고령은 보건소 직원분들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령군 보건소 진료 담당 조경혜. 네, 암검진 담당자 김연정입니다. 오늘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검진 주기라든지 뭐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먼저 전체적인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국가에서 암 발생률을 낮춰보고자 6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실시 후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 생존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암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준비를 해주셨네요. 국가암검진 대상자로는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 네. 폐암은 만 54세 남녀 중 고위험군. 여기서 고위험군이라 하면 30감염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루 한 갑을 30년 동안 피시면 30감염 되시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고위험군이 있는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모균자 및 만성 질환자, 그리고 간경변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십니다. 암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별로 검진 주기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짝수년도, 홀수년도라고 해서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맞고요. 네. 대장암은 1년에 한 번, 간암은 6개월 한 번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될 때 비용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받는 해 전년 11월 보험료 부과액 지역 94,000원, 직장 97,000원 이하이신 분과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전에 무료이시고요. 그 고지액을 초과하신 분들도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무료이시고 나머지는 10% 본인 부담금이 있으십니다. 그 검진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검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니 안심하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에서는 그러면은 암검진을 받으려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고령에서는 용진병원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백의원에서 간암, 장시원 외과에서 위암과 대장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출처 검진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소개를 좀. 네. 간디에는 주민들이 검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근 도시에 있는 검진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출장검진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검진날이 정해지면 고령군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장소, SNS나 마을 방송 등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장검진을 정말 잘 알고 활용하시면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의 암이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매년 1월 보험료 기준에 부합되며 2년 이내에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3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의료비 지원 안내까지 설명을 좀 잘 들어봤고요. 주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우리 고령군보건소에서는 암검진 홍보 안내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짜증나시더라도 안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암검진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국가암검진 꼭 받아주세요. 네. 국가암검진은 전국 의료기관 어디서나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령군보건소 진료계 950-794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검진 미리미리 챙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